따고 궁궁 따고 궁궁 따고 붓기다. 요것만 준비. 조금 더 끝에 잡으세요. 재밌네. 여기 잡으시다가 나중에 여기가 이렇게 다치실 수가 있거든요. 약간 여기 엄지손가락 손톱 정도만 나오게 잡으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준비 시작. We'll be right back.
다음 지난 시간에 2번까지 나갔었죠. 1번 해보겠습니다. 등기 따구 등기 따구 등기 따구 아니면 등기 따구 등기 따구 이렇게 썼습니다. 자, 덩으로 할게요. 덩으로 등기 따구 등기 따구 등기 따구 등기 따구 등기 따구로 내줬죠. 다 내시네. 해보겠습니다. 1번만 준비 시작.
나왔으면 뭔가 국거리 같지가 왈츠가 돼버리는 느낌 나죠? 왈츠가 된 느낌인데 자진머리, 특히 자진머리 같은 경우는 짜증납니다. 겹으로 들어가는 자진머리를 해야 돼요. 예,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 하는데 안 하는 거는 좀 아쉽죠. 그러니까 겹으로 자꾸 하시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왼손의 구근, 그러니까 환호 선생님은 오른손의 이 겹을 잘 하셔야 돼요. 되게 중요합니다. 예, 되게 무척 중요합니다. 따르르르와 이 구근, 겹 들어가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차별화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겹으로 들어가는 걸 잘 연습을 많이 해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2번 덩다 따구 쿵 다 따구 쿵 다 따구 쿵 다다다 덩다 따구 쿵 다 따구 쿵 따구 쿵 기다 준비 시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자꾸 짧게나마 써놓은 게 많이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서 거기 이제 좀 뭐가 좀 되면은 그 다음을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는 또 보조적으로 뭘 꼭 해야 돼요. 지금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팔을 많이 움직이셔야 돼요. 예, 지금 장시간 동안 노래하시고 소리하시고 민장구하고 이제 하시다 보니까 이제 힘이 이제 좀 많이 지치신 건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왼팔을 많이 움직이셔야 자꾸 이렇게 크게 움직이면서 풀면서 연주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잘 여기서 그냥 손목으로만 계속 하다 보면은 여기에 이제 쥐가 가서 자꾸 이제 이게 안 움직이니까 막 이렇게 이제 팔로 억지 힘을 주시면서 치게 돼요. 나중에 그러니까 연주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크게 예, 자꾸 돌리시면서 팔도 풀어가면서 제대로 탑업을 하셔야 됩니다. 예, 처음이라 힘드실 거 아는데 그래도 자꾸 팔을 움직이셔야 돼요. 이게 뭐냐 한 번 두 번 해서 풀리는 거면 좋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자꾸 이거를 몸에 체화시키시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팔을 이렇게 그릇에다가 담아서 드려서 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자꾸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니까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한 장단 더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입 부분에서 두 번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가락이 갑니다.
올리시면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시작! 정정정정 할수! 그렇죠. 다시 한번 시작! 정정정 할수! 그렇죠. 한 번만 더 시작! 정정정 할수! 자, 이게 지금 치는 게 4개밖에 없죠. 12개, 그냥 딱딱딱딱딱딱 12장단에서 지금 4번만 치기 때문에 중간에 안 치는 부분에 간격을 잘 맞추셔야 돼요. 여기서 못 맞추면은 갑자기 빨라진다. 다 얼쑤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배를 꽉 채우셔야 돼요. 안 치는 부분까지도 딱 채워서 한 배를 맞춰 가셔야 계속 북거리 어떤 기본적인 빠르기를 타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빨라지지 마시고요. 중간에 한 번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덩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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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움직이자 그냥 덩덩덩 해도 되는데 이렇게 되려는데 머리가 복잡해지죠. 머리가 이게 지금 내가 빠르기를 제대로 했나 안 되나 그러니까 몸을 써가면서 자꾸 하시면 틀릴 확률이 많이 적어집니다. 그냥 머리로 생각하시는 것보다 하나로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러니까 자꾸 몸을 자꾸 움직이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수 대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